저도 스페인 가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스페인 간대요. 아, 예. 아, 좋겠다. 아, 짜증나. 네, 저희가 그 중간에 잠깐 그 조금씩 촬영을 이제 좀 쌓은 다음에 약간 촬영을 한 번 두 번에 빼면 저희가 기간이 쭉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딘가를 놀러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끔씩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피디님은 어디로 정하셨죠? 하와이 가시고. 네. 아, 저는 스페인. 하와이에 스페인. 네. 우와. 그리고 명엄 씨는 앨범 활동하셔야죠. 이제. 아, 전 이제 일해야죠. 내가 우리 명엄 씨 저기 추석 연휴 열흘 울고 오신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못 쉬고 내가 일을 해서 지금 그거 잘 나왔잖아. 네. 잘 나왔. 지금 놀러 갑니다. 그래서. 네. 아, 네. 서로 노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억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전 추석 때 이제 예. 친척 집을 돌았죠. 그렇죠. 예. 예. 아, 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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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고 오세요. 네, 전 잘 갔다 올게요. 네, 좋겠다. 아, 기쁘다. 아, 뭔가 이제 뭔가 그동안 되게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막상 거의 다 정리가 돼가니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합니다. 오히려. 아, 네. 좋죠. 이제 여행 갈 준비하시면 되죠. 네,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 갈 기분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코건 시그네처인데요. 이게 LJ 시리즈가 이제 야마에서 전보바디에 아주 큰 그런, 맞아요. 네, 사운드와 연주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리즈 중에 하나죠. 뭐 우리는 사실 L 시리즈에서 LL16을 포함한 L 시리즈가 가장 익숙하기는 한데 LJ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LJ 많이 좋아하시고요. 뭐 FJ도 그렇고 다들 그 뭐랄까 그 야마의 각 모델들의 다들 그 매니아층이 조금씩 다 있어요. 신기하게 특징이 네, 딱 너무 있어서 네 그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약간 SM에서 아이돌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어. 그냥 야마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거는 역시 LG죠. LL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LG도 그만큼 여전히 수요가 있고요. 네, LL6ARE 모델이 보니까 80만 원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LJ16BC 빌리 코거 시그네처 스매시 펌킨스 기타리스트 빌리 코거 시그네처가 128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LJ16ARE 모델 SRT 픽업 장착한 올솔 모델이 105만원 그리고 하드웨어 변색 및 바디 흠집 특가가 68만원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네요. 네, 128만원인데 이게 좀 대박인게 사실 그 아까 SRT 픽업 장착된 그 모델이 100만원이 일단 넘잖아요 이미.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 올솔에다가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스펙이 네, 브라스 스트링 핀 보이시죠? 브라스 이거 스트링핀. 보십니까? 저게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네, 네. 저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울림과 서스테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단은 예측이 되는데 네. 일단 그거를 떠나서도 그냥 보면 멋있잖아요 느낌이. 네, 네. 맞아요. 그런 스펙이 좀 있고 그리고 네.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게 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4cm, 118mm 두께, 74mm 부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엄 전보고요. 탑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탑입니다.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에 올솔이고요.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5플라인에게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스펙 Y1DN 네,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잡아보면은 일단 이 네. 아, 고급지다. 착 감기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너트는 터스크의 43mm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400mm네요. 스케일 길이 650으로 스탠다드보다 조금 긴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네, 패시브 시스템 SRT 피에조 픽업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저쪽에 네, 새들 브릿지 핀 브라스고요. 이게 브릿지 핀 브라스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요. 약간 예상이 되는 게 명음 씨랑 저랑 예전에 받았었던 네. 그 스트링 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금속재 재질로 돼 있어서 연장해서 네, 네 맞아요. 안정감과 그리고 서스테인의 증가 그리고 울림의 전달력 향상. 근데 실제로 쳐보면 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약간 울림이 이게 사실 더, 그냥 들었을 때 잘 모르고요. 녹음했을 때 네네네네. 조금 더 티가 조금 나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쳐보면은 기억에 남아 있진 않고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이거 치고 이거 쳐보면 딱 바로 느껴진다. 다이렉트로 바로 딱, 딱 느껴져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네, 요거 사운드 바로 들어보기 전에 우리 무게 미리 또 써놨죠. 네, 무게 몇 대면? 어? 2.17? 그렇게 무거웠어요? 이어 어, 나도 아니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쓰니까 나도 지금 어 싶은데 어 둘 다 망했잖아. 88 아 저 망했어요. 저는 지금 네, 2 제가, 차이 나요. 2 제가 차이. 이겼네요. 2.08 잠깐만 들어보자. 이게 2.08 아 2kg가 넘는구나. 어 나 완전 이번에 완전 망했네. 2.08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 나는 2점 심지어 1.83 쓰려고 그러다가 아예 설마 하고 88로 올린 건데도 이러네. 아 이게 2kg구나. 2.08. 네. 예. 와 이거 뭐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까지 뭔가 터무니없이 둘 다 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긴장감 전혀 없고. 예 긴장 하나도 없었어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이건 어떻게 살래 아닙니까? 어, 네 맞습니다. 네 사운드 굉장히 힘이고요. 직선적으로 앞으로 쭉 튀어 나오죠. 소리 되게 좋아요. 네네. 어,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LCD의 그런 사운드의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힘 있고 되게 앞으로 쭉 튀어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중음대역이 좀 많이 살아있는데요. 그렇다고 트래블이 적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퀄라이징이 위로 한 단계 부스트 된 느낌이에요. 저는 손을 마음에 들어요. 네, 좋네요. 감성은 상당히 남성적인 감성이에요. LN16하고 좀 비슷해요. 네. 제가 듣기에는. 근데 아, 조금 더 자방합니다. 아 이게요? 네 이게 좀 더 자방해요. 저는 좀 뭔가 좀 더 약간 더 남성적이고 좀 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LL16이 약간 뿌려놓은 느낌이라. 네네네. 얘는 약간 좀 더 이렇게 예, 좀 굵직굵직한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샤방이란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샤방이라고 하니까 좀 더 뭐 샤랄라 더 뿌린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은 느낌이라. 그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하이 영역대가 좀 더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소리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소리예요, 또. 이건 네, 네 제가 네.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톱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힘 좋다. 장난 아니네요, 힘이. 가서 쓰면은 진짜 막 락 밴드에서도 사운드 다 뚫고 튀어나오겠네요. 어, 좋습니다. 어 좋네요. 힘이 장사예요. 앰프톤이 지금. 어 소리 되게 좋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치니까 베이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줄여서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만 줄였어요. 기본적으로 EQ 대역이 다 부스트 돼 있어요. 다. 전체로 네, 다 올라가. 전체가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좋은데 그래도. 제가 좀 더 잡아볼게요. 네, 오, 좋아요. 하지만 다 크기 큽니다. 여전히 힘 좋고요.
맞아요. 다 커요. 네, 다 커요. 네. 뭐랄까 이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런 느낌.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있잖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알죠, 제가 또. 네, 있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있잖아가 앨범에 또 두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보셨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그 버전을 두 개로 나눈 게 전데 예. 그렇죠. 예. 좋네요.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NL16의 큰 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NL16의 큰 형. 네. 다 큰데 다 좋네 이렇게 드릴게요. 예. 128만 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파로파로 네, 바로바로 네, 바로만 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LJ16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LJ16이 뭐 같은 사운드 기조에서 그렇죠. 이게 좀 더 남성성이 조금 더 발현되느냐 여성성이 맞아요. 조금 더 발현되느냐 그 정도 덩치가 더 커진 네, 느낌이요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LJ16 BC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